지금 현재 약 3600개의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떠오르는 감상에 대한 소감을 한 줄로 서술하시오. 5점. 좋댔네. 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정을 눌러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10만 길게 끄는 거 싫어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 자신이 더빙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All times. 어떻게 하면 또박또박 빨리 말할 수 있는지 꿀팁 알려주세요. 대사 하나당 NG 5번씩만 내면 됩니다. 비유법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유전입니다. 프로필에 아저씨는 본인 얼굴을 그대로 따오신 건가요? 네. 턱이 실제로 엉덩이처럼 생기셨나요? 네. 꼬그라고 냄새를 맡으면 어떤 표정을 짓나요? 형 몇 센치야? 센치로 환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팬티 고를 때 제일 유의하는 점은? 3X 사이즈가 나오나? 친구 브랄에 키스하기 대 브랄 친구한테 키스하기. 5천명 Q&A를 참고해주세요. 어느 쪽알이 더 큰가요? 오른쪽이 더 큽니다. 아, 참고로 알은 눈알입니다. 아? 왜 닉네임이 그따군가요?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어그로 끌려고 만든 이름이 그만. 철수와 영희가 2km 떨어진 학교에 가려고 한다. 영희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보다 20분 늦게 출발했을 때 영희가 입은 옷의 브랜드는? 필라 사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 한종민. 영상 속에 제 질문도 들어갈까요? 아니요. X... 왜 한국어로 써있는데 읽지를 못하겠냐? 영상 뭐 만들까 생각하면서 이런 에바세바 꽁치 참치인데? 하면서도 내심 올려보고 싶은 컨텐츠나 영상이 있다면? 배그동화 라푼젤 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무서워요? 아기가 무서워요? 솔직히 어느 쪽을 생각하든 오줌질일 것 같지만 아기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첫 동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정이에요! 파일럿 방송 한번 펴봤고요. 롤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노트북이라 사양이 딸려가지고 점심 먹고 놀아라 한판 해볼게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블와이. 게임 말고 하실 생각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에 있을 생방송에 랩을 할 예정입니다. 100m 높이에서 물속으로 다이빙 대 안 해본 품속으로 다이빙. 얼공 언제? 5천명대에 50만명대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구독자 수는? 49만명이요. 에임에 문제가 있나요? 제 손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이제 존버할 데 없지? 저게 다 존버 녹화본입니다. 아내분은 왜 계정님이랑 결혼을 결심한 것 같나요? 고백 성공하는 비결. 왼쪽 궁뎅이가 큰가요? 오른쪽 궁뎅이가 큰가요? 여보! 왼쪽 오른쪽? 비슷합니다. 엉덩이 박수 언제 쳐줄 거예요? 전부 더빙 영상들인데 본인이 하신 플레이만인지 다른 사람 영상도 받으시는 건지 궁금해요. 전부 제가 플레이합니다. 왜 살아? 딸 때문에요. 대본 짜는데 드는 시간이랑 영상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거의 1분당 1시간 작업합니다. 존버맨은 하나 만드는데 이틀 걸립니다. 영상과신가요? 고딩 때 공부하기 싫어서 직업학교 1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프리미어 한 달 배워왔습니다. 댓글에 선 넘은 거 많은데 솔직히 다 차단하고 싶으시죠? 패드립 아닌 인상 차단은 안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관련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여자아이인가요? 누굴 닮았나요? 그리고 저를 더 닮았습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장어. 아내와 듀오한 적 있나요? 네. 그 엉클 그림은 누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앞으로 존버 말고 다른 컨텐츠 있나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언제 하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공포게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참여 존버 대전 할 생각 없나요? 제가 아싸라 사람들 많은 곳을 좀 무서워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총은? 아, 총 안 쓰지. 애 키우면서 힘든 점은? 애기가 아플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여기부터는 얌얌님 채널 악플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얌얌님 채널에 악플을 단 사람,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저 자신 맞습니다. 우선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 영상을 올리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한 것이 다른 채널에 댓글을 써서 나를 알리면 사람들이 내 채널도 들어와주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게임 채널을 찾아 댓글을 쓰고 다니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얌얌TV라는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알람이 울리자마자 가서 댓글을 썼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배댓들을 봤는데 대부분 외모 비하적 발언이 많았고 그런 댓글에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 채널은 이 정도 범위까지 수용되는구나. 그 뒤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후 얌얌TV 채널의 유튜브 악플 관련 영상이 올라왔고 영상을 시청하다 문득 아 이건 정말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닉네임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워 담기에는 너무 심한 욕설이고 또 늦어버렸습니다. 지스타에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사과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업 근무의 연장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얌얌님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키셨을 때 도네이션으로 사과의 말씀을 짧게 전달드리려고 하였으나
오랜만에 방송을 키신 시점에 분위기에 초를 칠 것 같아 끝에 농담으로 김성태방 아니었냐? 라는 말로 사과의 논의를 흐렸고 그대로 제 도네이션은 읽히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후 돌아오는 건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채널에 도배된 수많은 악설, 모욕적인 단어, 얌얌님이 견디셨을 고통에 비하면 별것도 아닐 정도의 적은 수의 악플이었지만 그 적은 악플조차 이렇게 숨막히고 버거운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 사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드릴 테니 받아주세요라는 일방적인 의사표현은 내게 묶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얌얌님께서 혹시나 다음 행사에 참여하신다면 늦었지만 찾아가서 얼굴을 비추며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전 악플러가 맞습니다. 질타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얌얌님, 꼭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